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기 좀 그래서 오늘은 볼락 낚시를 한번 와봤습니다.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 이제 구 낭만포차 자리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뭐 도심 속에서 뭐 오면 저는 집에서 오는데 한 3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 일단 한번 나와봤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포인트는 이제 본 시즌이었을 때는 굉장히 수심도 좋고 물빨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굵은 볼락들이 좀 많이 물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여기 볼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일단은 왔으니까 몇 번은 던져보면서 그렇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수심도 수심이지만 물빨이 너무 세서 오늘 채비는 2.5g짜리 싱커랑 2g짜리 지그 헤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는 물빨이 센 만큼 바닥에 걸릴 것도 좀 뭐 걸릴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과감하게 좀 무겁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자체가 또 고기가 또 부상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무겁게 쓰게 되면은 액션을 좀 자주 줘야 됩니다. 빨리 바닥에 깔아 앉는 것보다는 위에 띄어가지고 계속 나풀나풀 거릴 수 있도록. 아, 물살이 너무 세다. 지금 상황이 저쪽에서 물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상황이라 채비를 저기다 던져도 바로 와버립니다. 한 마리 올 것 같은데. 어신이 너무 미약합니다. 오, 왔다. 그렇게 크지 않는 씨알인 것 같은데. 애기 볼락입니다. 자, 이 볼락은 제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데리고 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76LT대입니다. 자, 라이트 때고 그 다음에 이 볼락은 초리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보시면 됩니다. 솔리드 때랑 그 다음에 투블러 때랑. 이제 솔리드 때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종들이 뭐 볼락이 됐든 뭐가 됐든 간 이물감 없이 그냥 초리 때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연질 때고, 이 투블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한 경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감도가 굉장히 좋다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저는 항시 헤비한 채비를 좀 쓰다 보니까 항시 낚싯대도 좀 헤비하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게 라이트대인데 라이트대보다도 훨씬 더 지금 그 지금 헤비대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오, 또 입질 들어온다. 왔다. 얘는 아까 거보다는 좀 크네요. 자, 이 친구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라. 저는 이제 릴은 2003C를 썼습니다. 대부분 이제 볼락 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천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2015년 이그지스트부터는 이제 바디는 천반인데 스풀은 2003C라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천반 스풀에는 0.35P가 한 90m 정도 감겼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03C의 이 스풀 자체는 0.35 합사가 120m 정도 감긴다 보시면 됩니다. 왔다. 헐.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는 또 볼락이.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싱커 채비를 하면서 싱커 채비를 했을 때는 낚싯대를 위로 들어라 했었는데 이게 왜 위로 들어야 되냐면 이 싱커가 있고 지그헤드가 있으면은 낚싯대를 일자로 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액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채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같이 액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지그헤드는 위에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내가 또 치면은 지그헤드는 내려가고 싱커는 올라가고 계속 이 지그재그를 하면서 액션을 주는 건데 일단은 저도 계속 이제 이 채비만 쓰니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제 스스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위에 피어 있을 때는 싱커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또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수심 깊은 데에서는 싱커 채비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 위에 완전히 볼락이 피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싱커를 빼고 그냥 바로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근데 뭐 굳이 싱커 뒤에 있는 그 V 쿠션이 있다 그래서 고기가 안 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로 싱커만 빼버리면은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볼락들이 집어등 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어등 옆에랑. 근데 그렇게 또 큰 CR들이 아니네요. 보니까 이 낚시라는 게 어쩔 때는 왔을 때 이 채비로 굉장히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똑같은 채비를 해도 못 잡을 때가 있는데 참 바다는 어떻게 봐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항시 매일매일 다른 게 바다이기 때문에 항시 그거에 맞춰서 채비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락이 작은가 봐. 자꾸 쇼파이트만 나네. 왔어. 자, CR이 계속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마리 더 한번 잡아보고 뭐 정 안 되면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라. 자, 웜을 한번 바꿔서 좀 큰 놈을 한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낚시를 하다 보시면 이제 캐스팅을 멀리 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손으로 힘을 많이 주는데 이 모든 원투의 기본은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쳐주기만 하면 되고 왼손은 당겨주기만 하면 되고. 자, 돌돔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무늬오징어를 잡을 때 에깅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스팅 할 때는 오른손은 튕겨만 주고 왼손에서 받아 쳐주는 거. 왼손에서 땡겨만 줘도 훨씬 더 비거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 너무 멀리 던져버렸네. 근데 뭐 그런 걸 좀 보완하려 그러면 싱커를 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비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싱커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질 못하네. 이 채비가 바닥을 못 찍으면 어떻게 됐네. 오, 따라오는데. 자, 지금 한 마리가 따라왔습니다. 밑에까지. 계속 밑에서 지금 가지고 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젖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가? 자, 이 쬐까는 볼락이 또 저를 힘들게 합니다. 힘이 쭉 빠질라 그래. 내가 너 먹어볼까? 예이. 뿅. 자, 제가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젖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낚시를 못해서 큰 걸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낚시하는 동안 한 8마리 정도의 이제 뭐 젖볼들을 잡았는데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고기는 아니지만 너무 자라가지고 그래도 오늘 뭐 나름대로 뭐 바람 쐬면서 손맛도 아기자기한 손맛도 보고 나름대로 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수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볼락 종류들을 만나볼 뭐야 인터뷰 차이에 물어보면 안 되지. 이야, 이씨. 이 젖볼들 보소. 제가 캐스팅을 해놓고 방금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떨어지는 찰나에 또 볼락이 물어버리면. 나와! 가. 이렇게. 오늘 볼락 낚시는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는 뭐 어딜 가도 뭐 저 정도의 CR 볼락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수백 마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낚시꾼들은 저런 건 또 키워서 잡아야 될 그런 의무를 또 갖고 있는 낚시꾼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세요.